연천과 파주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다시 검출됐습니다. 현재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는 모두 9마리로 늘었는데요.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연천과 철원, 파주 등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확인되자 정부와 방역당국은 해당 지역의 오염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민통선과 집중사냥지역, 차단지역에서 야생멧돼지 포획이 진행되고 ASF가 검출된 지점 부근에는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한 임시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통선과 군부대를 출입할 때는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사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OP에 따라 사체 수거와 주변 소독, 잔존물 제거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농장 단위 방역도 계속해서 강화됩니다. 방역당국은 접경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멧돼지나 설치류 등 오염 유입원이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점검하고 주변에 기피제도 살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연천과 강원도 남방한계선 10km 이내 농가에 수매 동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방역 조치가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농가 설득과 수매 신청을 독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매 신청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